민선 8기 시정 방향이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 방향에 대해서 저희 화성도시공사는 시정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버스 운영 효율성 강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들은 100만 대도시 메가시티 화성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첫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현재 주요 추진 전략은 화성시와 인근 지역 간 대중교통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교통취약지역 및 소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달에 공영버스 운행을 개시하여 현재는 공영버스 34개 노선 6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저희는 4개의 차고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34개 노선을 운영하고 전체 66대를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상은 시내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노선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선은 관내 교통취약지역, 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중 취약지역, 산업단지에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교통취약지역은 24개 노선, 신도시 택지지구에는 31개 노선, 산업단지에는 1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저희는 4개의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곡 차고지, 향남 차고지, 남양 차고지, 그 다음에 동탄 차고지 4개 차고지를 운영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부터 연인원 534만 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022년도는 385만 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행 지표로서 운행 준수율이 98.3%, 막차 준수율 97.7%로서 경기도 관리 기준인 95%를 초과 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버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공영버스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운수 전문 ERP를 도입하여 분산자료 통합관리 및 업무처리 신속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공영버스 서비스 제공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영버스 안전 운전 인증을 취득하여 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관리로 믿고 타는 공영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간 신규 간선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지역간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와 연결된 인근 지역인 안산 평택과의 연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선 철도망 구축에 따른 환승 체계 구축, 지역 간 연계 강화,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대중교통 확충을 통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 들어서 화성평택과를 연결하는 신규 노선, 그 다음에 동탄2와 남양을 연결하는 버스, 탄남과 안산을 연결하는 버스를 신규 개통 예정이거나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영버스 운수직 채용 안정성 확보 내용입니다. 서부권 신규 노선 개통 및 하반기 공영버스 증차에 따른 운전원을 80명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공영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운영, 채용 조건 완화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신규 운전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메가시티 화성을 위한 공영버스제를 위해 작년까지는 운영 기반을 조성하였고 금년도부터는 공영버스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지역 간 연계 체제 강화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서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 이동권 보장 및 안전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